안녕하세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울산에 있는 이 교육정보원에서 전시회 초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번에 다소 그 대규모로 이 전시회에 가게 되는 것은 특별히 이제 그 울산교육청에서 준비한 교육정보원에 준비한 내용이 매우 의미 있는 미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교육정보원에 어떻게 보면 대대적인 다림 기술을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다소 외롭게 저희 방송국에서 저희 가산 방송실이 열었습니다. 잠깐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런 데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방송 문화와 프레젠테이션 문화, 미팅 문화, 또 강의실, 교육 문화 이런 것이 많이 이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먼저 교육에 우리가 어떻게 정보를 하겠는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곳을 다니고 설명을 하러 다녀도 이 스마트 장치를 가지고 원격으로 하는 것만큼 효율적인 방법은 많지 않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이런 효율적인 방법에 강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울산의 교육정보원에 보내는 이 소위 텔레 원격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스튜디오는 텔레 프레젠터라는 정의를 가지고 지금 위키피디아에도 아마 지금 쳐놓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보고 정의를 하나 하라 했는데 위키피디아는 누군가 그것에 대해 정의를 하면 그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토의를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놀랍게도 죄송합니다. 텔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장비는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감히 다림에서 이제 원격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다. 이것은 teach from anywhere to everywhere라는 것인데 이렇게 저희가 제가 지금 라이브로 하는 것은 편집 없이 강의를 하되 편집 없이 바로 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기 위한 내용입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이렇게 자주 해서 안 해서 그렇지 매일 사실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번에 11월 1일 12시부터인데 저희는 11월 1일 11시 11분부터 준비하겠다 이렇게 일자를 정의하는 걸로 해봤습니다. 이 텔레프레젠터의 이번에 특별히 그 노트북 버전, 조금 강력한 노트북입니다만은 제가 지금 여기 사용하는 노트북인데, 노트북을 가지고 아무 데서나 이렇게 할수 있는 그 노트북 아이스튜디오를 모든 퍼포먼스 테스트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울산에서 선생님도 직접 써보시게 이제 갖고 다니는 사무실이 되는 거죠. 모바일 오피스, 모바일 교실 강의 장치를 출시해서 저는 이 강의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강의를 해서 이것이 그 프로젝터 스크린에 나오면서 강사 선생님이 좀 이쁘게 저도 지금 사실 조금 더 이쁜 거죠. 이저 조명만 좀 여기 더 깜빡 이쁘게 다 했는데 머리나 이런 데 조금 더 이쁘게 하면 사실 제 실물보다 훨씬 더 멋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야 강의하는 맛이 이렇게 나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강의를 하는 장치를 노트북으로 한 것도 이번에 출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특별히 이런 장치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노트북에, 요건 이제 게임용 노트북 중에서 특별히 저희가 IO들이 여러 가지가 되게 해서 최대 3개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번에 특별히 카메라 하나와 이런 오디오 스피커까지 넣어서
모바일 스튜디오 하는 것을 출시해서 교실에 혹은 사무실에 이런 것을 내서 원격지 학생들, 이거는 뭐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의 학생들을 보면서 수업을 하는 이 화면을 여기 앞에 크게 놓게 되면 두 개의 프로젝트에 저쪽 교실이 나오면서 또 페이스북으로 방송을 하면서 또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강의가 되는 거죠. 이 컨셉을 저는 스마트 강의실이다. 스마트 교실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한테 여기 오지 않아도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는 교실, 스마트폰에서 보는 교실, 강사와 자료가 함께 보는 교실, 가상 강의실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스마트 강의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 노트북 버전을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은 물론 그냥 이렇게 사무실에서 혹은 집에서 집에 이제 테레비가 두 개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노트북에서 연결되는 테레비입니다. 노트북에 저희가 출력 포트를 두개 만들어서 이것이 이렇게 연결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큰 스크린에 여러분이 볼수 있는데 잠깐 제가 제 스크린을 보여드리면 이쪽 화면 이렇게 보여드리면 저는 지금 세 개의 스크린에 하나는 이제 페이스북으로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우리 김 부총장님께서 다림을 응원하신다 이런 메시지도 남기시고 하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이것을 써서 이 독서에 대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열심히 다니시는 한번한 번의 강의가 너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테레비가 요새 싸지 않습니까? 두개 정도를 놓고 노트북을 연결하면 큰 스크린에 사무실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이제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 방에 뒤에다가 이제 그냥 페인트를 칠해버린 이 오피스인데 여러분들께 여기 오시면 그냥 저처럼 방송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조명, 오디오, 비디오 다 세팅해놓고 이제 이걸 그 와서 쓰시면서 약간의 사용료를 내시면 방송할 수 있게 하는 스튜디오 렌탈을 스튜디오들을 이제 1호점을 지금 가산 디지털역 앞그 SKV1 센터 지하에 설치했습니다. 이제 곧 개장할 것입니다. 이런 걸 전국에 오픈해서 여러분이 렌트로 써도 되고 구매해서 써도 되고 오셔서 쓸수 있는 공간을 이제 전 세계에 보급하려는 것이 저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파워포인트로 가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 오피스를 노트북으로 만들거나 혹은 오피스에 항상 정착을 하려면 여기다가 아이스튜디오 PC로 된 버전을 넣으면 조금 더 성능이 나을 수 있는 그걸 설치하는 것을 저희는 앞으로 미래의 스마트 오피스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보내는 오피스를 오피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 커넥티드 세상에 5G, 4G로 뷰티풀한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사무실 왔더니 무려 70Mbps가 월 몇만 원도 안 내는데 되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펑펑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 데에서 여러분이 왜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보면은 사실은 여기 방송이라는 기술이 그동안 방송 전문가들의 특화된 그런 것이었다는 분야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제 다리면서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도 대중화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을 이제 저희 아이스트 노트북 구매 렌탈 혹은 임대에 사용하시게 되면 여기서 바로 인터넷으로 지금 저처럼 이렇게 방송이 나가기도 하고 여기에 카메라 또 여러분 갖고 있는 카메라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멋진 방송을 사무실이든 차 안이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이 KTX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 KTX 네트워크는 늦은데 제가 그 핸드폰 테더링을 해보니까 중국하고 다 자유롭게 됩니다. 이 노트북은 한 1.8kg이라서 견딜만 합니다. 그동안 너무, 너무 무거웠지 않습니까? 노트북이. 그런 것들을 해결을 했고, 사무실에도 이렇게 가는데, 사실 여기 두 가지 중요한 팩터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런 그림이 많이 있었죠. 이게 비디오 컨퍼런스 화상회의 쪽에 많이 있는 건데, 여기에 바로 화상회의가 되게 두 개, 또 방송국을 하면 하나 더.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것을 저희는 권장하고 있는데, 노트북은 이제 두 개까지 밖에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화상회의를 하는데, 많이 여러분들이 그 텔레프레젠스라고 아마 그 시스코나 이런 데 그걸 많이 봤을 것입니다. 이 텔레프레젠스라고 하는 것은 시스코에서 이쪽의 발표자, 이쪽의 자료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지금 그 위키피디아에서 텔레프레젠스라고 치면 굉장히 많은 제품과 기술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걸 텔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텔레프레젠스, 프레젠테이션을 가서 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발표자가 나오고 여기에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프로젝터에는 파워포인트가, 그리고 이쪽에는 발표자가 나와서 발표자가 마치 거기에 와 있는 것처럼 텔레프레센스, 원격 현존 기술 같은 걸쓴 거죠. 그래서 텔레비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그 강사를 보이는 비디오가 더 밴드위스를 많이 쓰게 해놨는데, 그것은 거의 안 보게 되고 자료만 보면서 전부 그 자료 나오는 화면만 이렇게 보는 국무회의 같은 일들을 발생시킨 것이 바로 텔레프레젠스입니다. 영업할 때 들으면 그럴듯한데 실제 써보면은 스카이프 쓰는 거랑 별 차이가 없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보이는 장면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 저절로 울산 정보원 그림도 보이고 또 자료도 보여 제 그림이 나오게 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강의를 하고, 또 이렇게 계속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저절로 제 강사 얼굴이 커지는 겁니다. 저는 지금 아무것도 만지지 않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저절로 인텔리전트하게 PD가 선생님 강의하신다 그러면은 너무 오래 하시면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이것을 선생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교수학습지원센터나 스튜디오에서 선생님들, 특히 교수님들 강의나 이런 걸할 때는 이 강의 장면 변화가 없게 되는 이유는 방송 기술 장치가 그렇지 못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PD들이 교수님이 하지 말려고 그러니까, 강의하는데 지금 긴장돼 있는데 그 촬영이라는 게 앞으로는 몇 명이 볼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 장면을 바꾸면은 이 교수님이 잘 모르니까, 교수님 지금 이거 보이려고 하는데 저걸 보이고 하면 안 되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 나오는 대부분의 e-learning 컨텐츠들은 장면 전환이 없게 되는 그런 현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텔레프레젠스 시스템은 텔레프레젠테이션과 다른 것이고,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은 편안하게 제가 원격으로 하는 강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강의실에 가서 봐야지, 제가 강의하는데 와서 봐야지 느끼는 분이 없다면, 지금 약 5800년 성경 역사로 보면은 아담 이후 지금까지 원격 라이브 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기술이 없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편하게 매일 스튜디오 바꾸고 매일 장면 바꾸면서 하는 강의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국제 특허, 텔레 프레젠테이션 장치 특허로 여러 가지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것을 노트북 버전이든 PC 버전이든 아이스튜디오 3000 버전이든 30버전 쓰게 되면, 기존의 화상회의, 우리는 화상회의 제품은 아니지만 화상회의 무료로 스카이프나 줌이나 많은 것들이 서비스 모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지금 하듯이 아이스튜디오는 그런 유튜브하고도 페이스북하고도 스카이프하고도 다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가고, 만약 여러분들이 시스코 같은 장비를 쓰면 여기에 그쪽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하나 더 보여줌으로써 상대편 교실과 선생님 강의가 보이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쪽 교실과 이쪽 교실이 버추얼이 같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VR 클래스다, 버추얼리 같이 스마트 공간상에 있으니까 저쪽 스탠포드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학교 교수들과 같이,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하는 그런 것을 실제 만들려고 저희가 지금 몇개 대학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는 언뜻 보면은 이것이 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을 방송장비로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쉽지 않은 기술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저는 감히 교실에서도 이걸 써서 수업을 하고 그 교실 수업을 이렇게 원격 교실로 보내고 그 교실을 다시 스마트폰으로 보냈을 때 스마트폰으로 보는 여러분이 지금 보는 이 강의가 교실에 와서 듣는 학생보다 못하지 않다. 만약 이걸 보는 학생들이 이쪽에 나온다면, 테레비 하나나 프로젝터 하나 더 나온다면, 또 다른 교실, 여기 있는 교실들이 여기 나온다면, 그 사람들은 같이 질문하고 대답하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실제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VR 클래스 스마트 교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벌써 여러 차례 실험,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린 바가 있고, 학생들도 좋아하고, 교수님도 좋아하고, 또 원격지에 있는 사람도 좋아하고, 이런 교실이 됐다. 이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교육의 어떻게 보면 혁명,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끝난 다음에 다시 학생들이 같은 강의를 보니까, 강의는 이제 소위 휘발성, 한번 강의하고 나면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지만, 한번 강의를 하고 나도 같은 강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강의는 생명을 가지고 역사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험을 저는 실제 이런 스마트 학회에서 보여봤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강의할 때 화면에 이것을 보여요. 물론 이 화면은 우리가 지금 요즘 나오고 있는 큰 프로젝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은 프로젝터에 보이면서 수업을 하면서 여기 있는 학생들이 어디를 보는가 제가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이 학생들은 전부 저 화면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좀 선생님은 답답하죠. 약간의 각도가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선생님이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오기도 하고 자료가 또 멋있게 나오기도 하고 또이 교실은 아주 그 한번 인테리어 한번 바꾸지 못하지만 이 선생님 강의는 여러 가지가 인테리어가 나와서 다양하게 이것을 보이고 스마트 강의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것은 강의 장치로 교실에 쓰면 된다. 그래서 강의를 더 인핸스, 집중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데모를 여러 군데 해봤습니다. 이것은 스파크 홀름이라고 하는 구글에서 하는 강의 현장인데 여기서도 제가 이것을 보였고 또 이 강의는 사실은 제가 비디오를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노트북에 비디오가 왜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여기에 내용은 뭐냐면 제가 여기서 강의를 이게 중국에서 하는 프레젠트 초청 강의를 했는데 다른 분들은 다 여기서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매직을 보인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안에 들어가면서 하겠다고 미리 정확한 시간, 정확한 내용을 정리한 동영상을 그냥 플레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파워포인트를 보이면서 하는 거 하고 와서 하는 거 하고 무엇이 더 낫겠는가? 모든 분들인 그 답을 말씀하신 겁니다. 또 저는 이렇게 그 한국의 VR의 가장 앞선 VR 컨퍼런스에서 VR 방식의 발표를 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역시 이것을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강의 문화는 이제 바뀌게 된다. 저같이 스튜디오에서 하는 강의도 되지만 발표를 하는 곳은 다 이제 스마트 강의 장치 아이스툴을 써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대 같은 데서 얼마나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강의를 하루에도 하고 있습니까? 교실이 2,000개가 넘는 강의실에 많은 소중한 강의가 되고 있지만 놀랍게도 지금 전 세계는 강의가 녹화되고 있지 않다. 강의가 녹화되지만 그 강의를 보면 강의를 보는 비디오 강의가 실제 교실 수업보다 많이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저희 다림에서 하는 이런 서비스, 이렇게 멋있게 준비해서 가서 강의하는 건 돈을 좀 받습니다. 여기도 한 하루 강의 전체 녹화를 하는데 한 300만 원 이상 저희가 받고 해줘야 되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촬영사도 가고 세팅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뭐 여러분들이 사서 교탁에 넣어놓으면 언제든지 할수 있는 거죠. 그런 강의를 만약에 우리 강의실에 하게 된다면
서울대도, 부산대도, 고려대도, 저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펌핑이 돼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올라와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이 지식을 공유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광주에서 초청 강연에서 여기에 제 강의 대신에 큰 TV에 정말 그 3m, 한 4m 높이의 좌로 한 6m 되는 스크린에 이런 비디오를 플레이해서 제 얼굴은 다 강의에 거기에 오신 분들, 여기엔 수많은 그 중국 분들이 보고 기억을 했던 그런 발표가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발표를 더 멋있게 해야 된다. 또이 강의들은 여기는 이러닝 컨퍼런스, 교육부, 산업부 주관으로 한 컨퍼런스에 파리에서 이분이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오셔서 파리에서 했는데 이런 이제 강의를 하는 것을 큰 스크린에 보여서 텔레비전 하나하나, 전자칠판 하나를 작지 않습니다. 큰 스크린에 보이는 것을 선보여서 문화를 바뀌었고요. 지난번 그 작년 12월에 하는 이윤혜 장관 발표에도 장관님이 하 다른 분들 발표를 다 여기다 중계해서 그때도 뭐 스크린 다른 데서 미리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였지만 만약 저희 다림이 한다면 큰 대형 스크린에 더 멋진 강연회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번에 울산 정보원에서는 지금 그 강당에 이제 선생님들이 한 천여 명 이상 교육감, 교육장님, 교육 이제 그 교장 선생님 이하 많은 이제 정보 선생님들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때 강당에는 저희가 대형 스크린에 어떻게 프로젝터로 이런 화면을 더 멋있게 하는가 하는 소위 스마트 강당 솔루션으로 강당의 문화, 여러분 강당은 다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테이지는 다빈 공간으로 놔도 공사를 마칩니다. 거기에 오는 사람이 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프로젝트 가져와야 되는데 그 스크린을 완성시키는 솔루션, 다림의 프로젝터와 대형 스크린으로 거기에 오는 분은 프랭크카드도 그래픽으로 보일 때 장면도 강사의 얼굴 크게 하는 그런 것들로 저희들이 보이는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강의는 항상 선생님이 앞에서 했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선생님이 여기 나오게 되면 선생님이 뒤로 오셔서 선생님 강의를 학생들 눈높이에서 보면서 선생님이 나오니까요. 실제보다 더 멋있게 나오니까 선생님 눈높이, 학생들 눈높이에서 학생들 어떻게 선생님 강의를 보는가를 보면서 실제 지금 교실에 여러분 강의할 때는 어떻습니까? 강의를 하면서 자기를 보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는가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학생들이 저 멀리도 보고, 때로는 학생들이 이쪽도 보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선생님 강의를 보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게 하는 뭐 가끔 눈높이 강의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선생님이 그 교실에서 강의하는 모습을 학생들이 느끼는 것 그대로를 선생님이 느끼면서 강의를 한다. 학생들이 어떻게 보는가를 보면서 강의하는 방식.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 교실의 다음 세대 교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는 교실이 다른 교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교실의 학생들이 들어와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같은 교실이 다른 교실에서도 보여져서 학생들이 떨어져 있어도 함께 있는 것처럼 느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이때 이 학생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이 학생 강의가 큰 화면으로 나와서 전체가 같이 그 화면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수업 방식이 공유되는 그러한 교실이 만들어지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번에 울산에서 처음 여러분에게 시범적으로 보임으로써 어떻게 Virtual Class, 이 스마트 교실 안에는 스마트한 강의를 하는 아이스튜디오 기술도 있지만 스마트하게 그것을 다른 데와 합성하는 방식이 있는가에 대한 기술을 선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원격지는 대형 화면에 또 같은 교실에서도 대형 화면에 다른 교실까지 보이는 스마트 교실을 정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길 때에 우리는
여러분이 집에서 테레비 영화 다 만원만 보면 뭐 만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얼마를 내면 볼수 있는 것처럼 교실 그래도 집에서 보는 테레비보다 영화관에 가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여기 오면 선생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옆에 계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그 수업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강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교실에 있고 자, 오늘은 수업이다 이것이다 라는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수업은, 교실은 이미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이 시작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실에 와서 스크린이 영화관처럼 나온다면 집에서 보는 것보다 학생들과 함께 대화하고 토의하는 공간으로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교실은 바뀌어야 된다. 그 미래 교실에 바뀌는 솔루션을 다림이 이번에 선보여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선생님이 교실에 안 가고 선생님이 강의를 원격지에 조그만 스튜디오에 준비된 스튜디오에 다림의 와이스업 스튜디오에 와서 강의를 하고 교실은 아무 데나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미네르브가 처음 창업하면서 한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전 세계에 너무 좋은 선생님이 많은데 굳이 우리 학교에서 뽑은 선생님만을 가지고 수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교실에 오면 항상 캠퍼스라는 거 안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 문화도 배우고 예술도 배워야 되고 다른 나라의 컬처도 배워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곳으로 다녀야 되겠다. 한국에도 한 6개월, 싱가포르에도 한 6개월, 뭐 1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각 나라의 문화를 배우면서 교육을 한 현장을 주장한 것이 미네르바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에게 우리가 이런 작은 스튜디오, 마이크로 방송국을 해드리면 언제나 거기가 편하게 그냥 노트북 연결하고 본인 스튜디오 올려서 그냥 강의하면 된다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의 공간은 변화될 수 있다. 어디에 계신 선생님이든지 언제나 그것을 볼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 강의실과 교실이 이제는 선생님 있는 곳과 학생 있는 곳들이 다 변화된다라는 의미로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방식들을 이제 새롭게 한번 정의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생님들이 전 세계에 있어서 거기 아이스튜디오 노트북을 보내주든 아이스튜디오 마이크로 스테이션을 보내서 방송이 되는 학교들이 많다면 이제 학교는 공유 플랫폼이 돼서 모든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모든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 가상교실은 어디든지 나가게 되는데 만약 미네르바와 같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을 다닌다 한들 학교, 대학을 3년, 4년 다니는 동안 몇 곳을 갈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강당 솔루션은 여기 있는 것처럼 새로운 방식의 그큰 스크린이 됐을 때 강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강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클땐 더더욱 불을 끄기 때문에 더이 강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강의는 강사, 선생님이 사실은 70%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사를 보지 않는다면 강의하는데 올 필요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사는 얼굴만이 아니라 제스처, 움직임, 이 모든 것이 이 컨텐츠에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책상도 이렇게 좀 낮춰서 선생님이 좀 높게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게 하는데 책상이 이렇게 높낮이로 만들었는데 조금 다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에서 이렇게 LED 스크린을 쓰는 경우에는 두개 LED를 해서 큰 데다가 배너도 달고 이렇게 강의 제가 하듯이 이런 것을 보여서 하는 강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스마트 강당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실제 그 크로마키가 없는 것을 이큰 강당에서 한번 실험해 봤습니다. 이 강당에는 그동안 자료만 나왔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파워포인트만 나왔는데 이것은 그 애트리에서 이거 뭐별 내용 아니니까 오픈해도 될것 같은데 여튼 장면 사진만 나왔으니까요. 우리 김 원장님께 양해를 한번 구하겠습니다. 이 발표장을 이걸로 시켜서
이것이 그전 애트리엄 군들한테 방송이 될수 있고 또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을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 강당 솔루션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 학교, 교실, 강당, 스마트폰들에 대한 정의이고, 잠깐 정의해 드리면은 스마트 강의 장치는 아이스튜디오의 여러 가지 모델이 있지만은 이제 간단한 것부터 있지만은 이 스마트폰으로 하는 교실이다. 이것은 그동안 원격 회의라고 했던 것 중에 원격 프레젠테 회의, 소위 텔레 프레젠테이션 컨퍼런스가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고, 지금 노트북이든 교실이든 강당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 텔레 프레젠테이션 시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 텔레 프레젠테이션 시대가 지금 학교에서 이번 11월 1일이죠. 1일 11시에 여러분과 오픈하는 날, 이렇게 노트북 버전도 새로 출시하고 교실 버전 그리고 스마트 오디토리움 강당 솔루션을 가지고 수업을 들으러 가지 않아도 또 수업을 발표하러 강의실에 가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이 울산 이 교육원의 교육정보원 제가 정확히 이름을 뭐 쓰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된 강당에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다림의 부스가 크게 전시돼서 여러분에게 텔레콥터 전시도 함께 이제 시뮬레이터를 보는 것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학교에 오면 미네르바처럼 다른 데를 가지는 못하지만 텔레콥터를 타고 전 세계 수많은 곳에 여러분이 방문해서 갈수 있는 기술을 준비하였습니다. 잠깐 여러분에게 그걸 보여드리면은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텔레콥터 수학여행을 2인승과 4인승으로 여러분이 오시면 타고서 독도도 보고 제주도도 보고 멋진 나라까지 다 다닐 수 있게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사는 동안 문화체험을 하러 방문을 해도 되고 또 영화를 봐도 되지만 실제 현장에 간것 이상으로 만약 느낀다면 또 현장에 가서 보지 못한 것도 볼수 있다면 이것은 새로운 여러분에게 체감 교실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VR의 트래블링, VR의 여행은 공간의 시간의 크기에 거리에 관계없이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시사철 갈수 있는 전 세계의 문화 유적지는 물론이고 몸속의 미토콘드리아의 세계도 아주 마이크로한 분자의 세계도 우주의 세계도 다 여행하는 것을 우리가 컨텐츠화해서 학생들에게 상상의 나래로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공상의 세계를 학생들이 실제 들어가서 체감할 수 있는 곳을 만들 수 있는 문화혁명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름의 새로운 아이스튜디오 기술, 또 VR 텔레콥터 기술로 VR의 세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